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이번 시간에도 피터 드러커의 자기 개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잘할 수 있다. 성과를 낼수 있다. 라는 얘기합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은 과연 뭘까?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 중 하나가 직장 생활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알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 뭔지를 알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알수 있습니다. 반대편에 있거든요. 힘들더라도 좋아하는 일을 알면 성공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드러커는 거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첫 직장은 복권 추첨에 비유할 수 있다. 자신에게 꼭 맞는 자리를 찾을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 몇 년이 지나면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어디에 속하며, 설 곳이 어딘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다. 직장과 평생 직업을 연결하는 것은 철저히 본인 책임이다. 몸담을 치고는 직장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조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자신을 무료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도전 없는 생활은 죽은 생활이다. 지식 근로자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자기 개발 방법도 스스로 배워야 한다. 육체적으로 젊고 정신적으로 활기차게 사는 법도 배워야 한다.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여러 직업을 가질 준비를 해야 한다.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신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말을. 참 보면 구구절절이 옳은 얘기입니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요, 우선 이미 잘하고 있는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완전히 다른 일을 찾아서 변화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점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현재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안주하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나요? 피터 드러커의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